안녕하시죠? 예. 오늘은 저 특별한 외국인입니다. 우리 한국도 이제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왔기 때문에 뭐라 그러죠? 이럴 때 제가 말을 잘 할지 모릅니다. 다문화 시대라고 해야 되나요? 이 친구는 요즘 제가 노가다 일 많이 나가죠. 노가다 현장에서 내가 자꾸 노가다라고 해서 죄송합니다. 일본 말인가요? 노가다가요? 노동자, 예, 이용직 노동자, 예. 그 하러 가면 거기 이제 외국인들을 좀 씁니다. 하는데 또 이분이 이제 이름이 인도인이에요. 이분은 인도인인데 또 가만 보자. 인도인인데 이 전에 지난번 산토스 이 사람은 인도네시아 사람이고 네팔 사람입니다. 좀 약간 친해졌습니다. 처음서부터 일을 엄청 잘하기 때문에. 근데 이번에 같이 왔어요. 같이 왔는데 이분은 이 친구는 영어를 아니 저기 한국말을 못합니다. 이제 온지 들어온 이 한국에 온지 이제 몇 개월 안 됐기 때문에 한국 음식도 못 먹고 이름을 한국말을 잘 못한답니다. 그래서 같이 왔어요. 이 산토스라는 친구는 한국말을 잘합니다. 일도 잘하고요. 그래가지고 통역 겸 같이 일합니다. 한 이틀 같이 일했는데 참 재밌게 일 잘했어요. 털이 워낙 많이 났어요. 근데 이 친구는 자꾸 내가 이제 나열했는데 이분이라고 그러는데 털이 워낙 많이 나서 나이 많아 보이는데 상당히 어린 친구예요. 그리고 한국 음식을 잘 못 먹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우리는 식당에서 먹는데 이 친구는 자기가 도시락 싸온 걸 가지고 그 현장에서 그냥 먹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인도 분들이 그 왜 한국에 와서 음식 을 먹는데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다 각자 자기의 종교적 문제 뭐 이런 게 있겠죠. 예, 아무튼 존중해야 하고요. 우선 그 산토스와 함께 왔고 저한테 이 스케치 요청을 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. 작업복을 입었는데 지금이 제일 일할 때 작업할 때 문제가 많은 게 뭐냐면 새벽엔 춥고 얼음도 얼어요. 그리고 낮에는 덥고요. 그래서 옷을 벗었다 입었다 할 수도 없고 현장에서 입고 있는 옷 그대로 할 수밖에 없죠. 그래서 인도에서는 그 음식 소고기를 못 먹나요? 아무튼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예. 자, 이분의 이 친구의 이름은 인물란. 영어로 보면은 IMRAN 이렇게 돼 있네요. 인물란. 예. 자, 이거 딱 보시고 영상 확인하시는 대로 카톡에 공유하셔서 집어넣기요. 잘 모르면은 산토스한테 물어보면 돼요. 산토스 이 친구한테 물어보면 됩니다. 자, 클로즈업 한번 해봅니다. 이렇게 올립니다. 와, 무시무시해요. 털이 많이 나서. 자, 즐거운 시간 되시고 우선 건강하셔야 됩니다. 건강하시고 한국 생활에 좀 힘들더라도 참고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